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숙 전 의원입니다.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공약의 밑그림을 그려온 만큼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당선인 공약이 여가부 폐지인데 후보자에 임명이 되셨습니다. 당선인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는데요. 부처 개편 시기는 대략 언제쯤으로 될 거라고 예상하시고 또 어떤 역할에 집중하실 계획이실지요? 부처가 언제 뭐 그 개편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부처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언제 그 부처에 대한 개편이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